네, 아이바네즈 사운드에 대해서 그 선입견을 가지고 있던 아재님들 이번 꼭 보십시오. 네, 이것도 끝내주게 소리가 좋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뭐 시작하기 전에 그 각 방송 인트로에 대한 수다를 네. 떨고 있었는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가장 랙탐. 대표적인 기어타임즈. 기어타임즈 좋습니다. 실사판으로 네, 이게 기어 타임즈고요. 그리고 이거 맞다. 쇼미 더 이템도 있군요. 네. 쇼미는 어떤 느낌이죠? 맞아, 이런 쇼미는 네. 약간 힙해요. 어, 네. 힙합 느낌 확 나는. 네. 그 다음에 어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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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딩들. 에프 메이저부터 떨어지네요. 네, 요게 요게 이제 흠영이 직접 연주를 해주신 거고요. 그다음에 썬탐 지아가 만든 거군요. 썬탐. 네. 와, 다 리뷰어들이 다 인트로를 직접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좋네요. 기아 사운드 기타. 네,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플레이어스 가이드. 네. 이건 은총 씨가 만든 거. 띠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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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
있어요. 좀 처음이라서 좀 욕심내서 길게 갔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요거랑 은총 씨가 이제 이거랑 아까 그 팩탐이랑 팩탐. 플레이어스 가이드 요걸 만드셨고 네. 그리고 이제 흠영이 어탐하고 지아가 썬데이 기탐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기탐이랑 렉탐을 만들었는데 렉탐은 약간 그 방송 그 시그널 그렇죠. 음악 같은 느낌. 이거 올라갈 것 같죠 이렇게. 뭐죠? 따따뚜뚜. 이거 뭐 이렇게 올라가는 이렇게 올라가고 믹스 올라가는 네. 이거 끼시고 다 이거 하는 거 막 이거 하는 거. 네, 이렇게 렉탐까지 저희가 네 생방송 좋은 아침 저희가 만든 네. 인트로들을 이렇게 쭉 한번 들어봤는데요. 네. 갑자기 뭐 이렇게 은총 씨가 뭐 막 기탐도 막 치고 막 옆에서 이러고 있길래 네. 오랜만에 이렇게 몰아서 들어보니까 좋네요. 좋네요. 네, 재밌네요. 정말 프로그램이 많군요. 우리가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은총 씨가 조만간에 이제 팩탐은 또 인트로를 바꿀 계획이 있다고 하시니까. 네. 그 사실 예전에 그 기탐도 진짜 지겹도록 오래 썼던 인트로였죠. 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 네. 네, 그 인트로가 바뀐 지가 이것도 꽤 됐어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인트로 특집으로 한번 시작을 해봤고요. 기어타임스를 블루스로 하면 안 들을까? 기어타임스 블루스로요? 네. 한번 바꿔보죠. 그것도. 기어타임. 괜찮겠는데? 기어타임. 기어타임. 괜찮겠다. 하긴 뭐 버전이 꼭 하나인 필요는 없잖아. 그렇죠. 블루스 버전도 저희가 한번 네. 준비를 해보자. 그지 선생님도 인트로를 하나 만드셔야지. 기어타임즈 선생님 직접 나레이션 해주시고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재미있는 버즈비 TV 인트로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나눠봤는데요. 자 오늘은 아재 242BC 아재 242 BC 저희가 지금까지 아재 242를 두 개를 했었어요. 네. 여기 이제 탑이 다른 건데 예전에 PBG 모델을 했었는데 PBG는 이제 뭐냐 포플러 벌입니다. 포플러 벌. 포플러 벌. 네, 포플러 벌 탑이었고요. 벌 탑. 이건 뭘까요? 이거 멋있나요? 이거는 저거. 이거는 그거죠. DC예요. 보코테. 이거는 저기 그 산 중턱에 있는 산장 탑. 아 산장. 아 산장이. 산장 느낌이에요. 산장 느낌이에요. 보코테. 요즘 이제 뭐 보고 싶은 나무 보코테, 지르고 싶은 나무 지르코테 이렇게 네. 두 개가 탑으로 굉장히 많이 선호가 되고 있는데 네, 보코테에서 BC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저기 F에서는 이게 플레임드 메이플이었고요.
이 아재 PBG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가격이 150만 원 정도 됐네요. 이게 확실히 포플러벌이 좀 탑이 좀 비싸죠. 네. 아. 요거 선생님 이렇게 만든 걸 아재라고 합니다. 은총 씨는 이거 깡패. 저는 하프톤은 걱정 마세요. 이게 19.5 9.5. 어휴, 총점 29점. 어마어마하게 많았죠. 그다음에 F가 플레임 메이플 탑이 요게 140만 원 조금 안 하네요. 136만 원 정도 하는데 요게 선생님이 라이징 선 인도네시아, 은총 씨는 내일은 해가 뜬다. 저는 종류는 많지만 레인지는 좁다. 이렇게 해서 요거는 다소 좀 낮게 나왔네요. 네. 9 8.5 9 이렇게 나왔었고요. 요거 이제 BC 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사이에 좀 그 점수 평균이 오늘 좀 정해질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140만 원 거의 다든 가격 138만 9천 원. 네. 어이구. 그래도 뭐 저렴하네요. 네. 그 보코테가 일단 올라가서 굉장히 고풍스러운 느낌의 그렇습니다. 디자인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산장, 사운드의 네. 기조는 어차피 세이머던 건 네, 하이페리온 들어가는 거 똑같기 때문에 나머지 기타들과 그냥 탑에서 오는 약간의 분위기 차이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네. 디자인적인 분위기, 사운드의 색감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재가 지금까지 사실 되게 좋은 점수들을 다 받았었잖아요. 요 보코테 탑은 과연 어떤 점수를 받아갈지 기대가 됩니다. 스펙 살펴볼게요. 139,000원,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99cm 전장, 3.03kg의 아주 가벼운 무게를 가지고 있고요. 네, 두께는 43mm, 12프렛 뒷둘레는 78mm로 의외로 두껍습니다. 네. 약간 묵직해요. 네, 탑은 보코테. 바디는 아메리칸 베이스우드, 그리고 4개는 아재 로스티드 메이플렉 사용되어 있고요. 헤드머신은 곧도 메가넘 락 MGT 네, 머신 헤드가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그라프텍의 터스크 너트 엑셀러트 사용이 되어 있네요. 42mm 너트너비 가지고 있고요. 로스티드 네. 메이플 백 로스티드 메이플 지판에 다딘레이가 야광입니다. 야광. 네, 그렇죠. 네. 이거 어이. 보면 재밌습니다 이거. 네, 이렇게 하고 네. 이렇게 혼자 보시면 네. 아 눈에다 대면 안 되고 여기다가 눈에다가 대면 안 되지. 나 저번 애들 공중에 이렇게 띄워갖고 보다가 원볼륨 원톤의 다이나믹 스텐이고요. 스위칭 시스템은 이따가 저희가 사운드 시원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고도의 T1502 트레몰로 브릿지, 그리고 요게 야광 닷 인레이가 들어간다는 특이사항이 있고요. 네. 자, 그러면은 요거 다이나믹 스텐 한번 알아보고 갈게요. 다이나믹 스텐은 일단 험버커가 두 개가 장착이 된 모델이기 때문에 뭔가 사운드가 좀 투박한 사운드만 나올 거라는 오해를 하기가 쉬우나 오히려 그 다이나믹스 9보다도 하나가 사운드가 더 많은 그런 셋업을 가지고 있죠. 이게 기본 모드에서는 일단 브릿지 쪽에다 놓게 되면 브릿지 험버커가 먹고요. 그리고 2단을 놓게 되면 양쪽에 아우터가 먹습니다. 네. 그리고 3단 놓게 되면 쌍험, 그리고 네, 4단 놓게 되면은 이너만 먹게 돼요. 이너 사이드. 네. 그리고 넥으로 가게 되면 넥컴. 그리고 다시 한번 1단부터 이제 탭을 하게 되면은 파워 탭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네. 힘이 약간 빠집니다. 네. 브릿지 쪽이 힘 빠진 브릿지. 그다음에 2단 가게 되면은 브릿지의 아우터. 네. 그다음에 만. 센터로 가게 되면 힘 빠진 쌍엄. 그리고 힘 빠진 쌍엄. 네. 그리고 4단 가게 되면은 넥 쪽에 이너 하나. 네. 그리고 넥 쪽으로 놓게 되면은 넥에 힘 빠진 험 이렇게 하고 네. 총 10개의 사운드를 들으실 수가 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뭐 용어가 없을까요? 힘 빠진 넥. 힘 빠진 넥 뭐 힘 빠진 네. 험 뭐. 파워템 넥이죠, 사실. 파워템 넥. 네. 파워템. 네. 들어볼게요. 아, 이것도 못지않아. 소리 참. 그렇습니다. 펀치감이 상당히 좋죠? 그렇습니다. 네, 저런 상당히 강력한 타격감을 가지고 있는 그렇습니다. 탭 원. 힘이 조금 빠지는 거예요? 많이 네. 빠지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툭툭 쳐보시죠. 이게 한쪽으로 스플릿이 되는 게 아니고 아마 그 코일 탭으로 힘이 그냥 빠지는. 그냥 빠지는 걸 거야, 뭐. 그냥 네, 힘이 맞습니다. 빠지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마샬입니다. 마샬입니다. 목이 아파서 지금 고개를 못 숙이겠어. 네, 톤 메이킹. 네. 어우 목 아파. 계속 이거 하느라고 고개를 자꾸 숙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타 치시는 분들 다 목 조심하세요.
마샬 게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뭐 흔히 이제 쉐터랑 비교를 많이 했었잖아요. 이 아재 네. 모델을 어차피 그 SD랑 가격대도 거의 동일하고. 네. 근데 이 좀 밀고 나오는 그런 개인의 힘은 확실히 아재 쪽이 좀 더 락기타에 좀 더 네, 가까운 느낌이 좀 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개인이 굉장히 무섭게 쏟아져 나오는 그렇습니다. 사운드 들으실 수가 있었어요. 팬더입니다. 계속 약간 좀 허탈감이 와요. 그 밀가격이 이렇게 좋은 기타들이 네, 계속 나오니까 이게 정말 기준을 잡는 부분에 있어서 되게 힘들어지는 것 맞아요. 같아요. 이제는 확실히 그렇습니다.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나는 왜 비싼 기타를 쓰고 있나 이런 현타가 오려져서 뭘 위해서 이걸 쓰고 있나 이걸로 해도 충분할 것 그러니까. 같은데 그래서 아니 저도 어차피 집에서 이제 칠 때 저는 네. 그 쉐터 그 그때 SD 사간 거랑 핑크 그 타멘더슨이랑 이렇게 두 개 놓고 쓰잖아요. 그러면 요새는 은근히 쉐터에 손이 되게 자주 가요. 예전에 처음 사갔을 때 아무래도 그래도 비싼 놈이 더 좋겠지 해가지고 뭐 한 다섯 번 치면 한 번 칠까 네.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계속 치다 보니까 이게 땡길 때가 꽤 많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기타의 맛을 아는 거죠. 이제 반반이야 반반. 그러니까 뭔가 약간 그러면서 이거랑 이거랑 가격 차이가 거의 세 배 가까이 나는데. 그러니까. 이게 뭔 소용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아이도 안 파졌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 내가 돈을 투자한 만큼 기타가 실제로 소리를 내줬었고 맞아요. 그리고 그 돈을 투자해야지만 그런 소리를 얻을 수 있었어요. 얻을 수 있었는데. 근데 요즘은 이제 저가형을 해서 저가형이라고 표현한다기보다는 그냥 그 색깔이 있고 근데 그 중에서 한 번씩 그렇게 이 생태계 교란종이 또 있고 맞아요. 생태계 교란종 또 이제 보니까 확실히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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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야겠다라는 이 출신 성분들이 분명해지는 소리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되게 확실히 요즘은 기타 사는 좀 재미가 더 있는 시대인 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보면은 지금 뭐 사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뭐 그런 셋업도 어떻게 보면 레인지를 좀 이렇게 확장을 하기 위해서 뭐 메이플에다가 뭐 로즈드 이런 식으로 제가 구색을 맞춘 거였는데 지금 보면은 뭐 이런 느낌의 좀 강한 사운드 아재 뭐 하나랑 뭐 닉 존스톤의 뭐 싱싱싱 하나 뭐 이런 식으로 갖고 있으면은 뭐 안 될 장르가 없죠. 일단 그거 두 개만 가지고도. 네, 그러니까 요새는 여러분들 한 300만 원 정도만 투자를 하면은 진짜 좋은 기타 두 대로 맞습니다. 다 레인지를 끝낼 수가 있다. 뭐 이런 그렇습니다. 뭐 시대가 됐네요.
뭐 라이브든 녹음이든 그냥 세팅 끝난 거죠. 네, 끝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한 거기다가 이제 이펙터까지 해갖고 한 500만 원 정도면은 그냥 정말 풀 세팅 끝. 그렇죠. 옛날에는 기타 하나 사기도 힘들었던 가격인데 맞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자, 오늘 은총 씨 멋진 연주 잘 들어봤고 그럼 시연까지 한번 듣고 와서 마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뿅. 맞습니다. 자, 이게 아무래도 뭐 다른 탑들 모델에 비해서 했던 뭐 시기가 좀 오래됐으니까 완벽하게 뭐 저희가 다이렉트를 비교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쪽이 좀 뭔가 그 쏟아져 나오는 그 펀치감이 좀 세다는 느낌이 네. 저는 좀 드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했던 애들 중에서는 가장 좀 락기타에 가깝다. 네. 그 뭐 사실 이제 허멈을 그러니까 좋아하시는 분들 어떻게 활용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올라운드 플레이어로 이제 쓰고 싶으신 분들이 좀 약간 부담스러워 하셨던 세팅인 건 맞아요. 근데 이제 PRS가 사실 등장하면서 그게 좀 확 주었죠. 이제 뭐 많은 연주자분들이 그냥 현업에서 PRS 기타도 많이 쓰니까 그래서 아마 아재도 요런 세팅을 맞아, 잘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단은 요 버튼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톤도 많아지고 실제로 뭐 약간 힘이 넘치긴 해요. 좀 넘치긴 합니다. 근데 뭐 모자란 것보단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맞아요. 네. 네. 모자란 것보다 힘이 좋은 기타. 네. 힘 센 걸 뺄 수는 있는데 힘 약한 걸 올리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약간 좀 애매해질 수가 있죠. 네. 어쨌든 네, 그만큼 힘이 좀 좋은 게 특징이라고 볼 수가 네. 있겠습니다.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게 좀 소리가 맵습니다. 네, 매워요. 해장 사운드 이렇게 되겠습니다. 해장 사운드. 네. 알겠습니다. 네, 상남자들이요. 오라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십시오 빨리. 네. 확실히 보코테가 좀 락킹한 느낌이 네. 강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보코테니까 뭐야? 보코의 유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코테. 알겠습니다. 뭐 되게 멋있어요. 나는 그 보코스러운 멋있음 네. 있고. 네. 엄청 멋. 나 기타 사운드로 해장한 건 처음이에요. 근데 진짜 그 해장 느낌 뭔지 알 것 네. 같아요. 되게 매콤하고 네. 얼큰한 국물 느낌이 있죠. 네, 청소년 때문에 네, 19.5, 9.0, 뭐 9.5, 10, 9.5 나왔습니다. 네, 이거는 이거 나름대로 저는 10점이라고 보여줘서 10점 드렸습니다. 이거 다 어디로 해야 돼요? 네, 결국에는 또 평균 9.5죠. 네. 늘어나야 됩니다. 네, 19.5 가성비 너무 훌륭하죠. 뭐 아젠데. 네. 사실 아재.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늘 하고 있는 그 기타들이 뭐 쉐이터에서부터 지금 알바네즈 아재까지 가장 2018년도부터 가성비로 진짜 피 터지게 싸웠던 그 모델들이잖아요. 서로 누가 더 가성비 좋을 것인가. 정말 뭐 오늘 뭐 이런 기타들 때문에 저희가 그 유저들이 요새 많이 행복해지지 않았나 네.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또 오늘 그 다 일어나는데 지금. 이런 날 뭐 좋지 뭐 기타가 네. 좋으니까. 네. 여러분 운동되고요. 여러분 기타가 좋습니다. 그냥 사러 오세요.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